전북권역 대학과 공공기관이 함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열렸지만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관련해 관심이 컸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공공기관들이 참가한 합동 채용 설명회장. 고등학생들이 기관별로 부스를 찾아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평소 잘 모르던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알게 되면서 미래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사실 알게 돼서 나중에 취업을 할 때나 또 고려해볼 수 있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자기만의 취업 목표에 알맞게 대학별 전공 학과를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진학 정보도 얻습니다. 아무래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쪽이 많이 가니까 그쪽 계열 학과를 나오면 조금 더 가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참가한 전북 지역 공공기관은 모두 9곳. 올해 27%이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내년에는 30%로 확대되면서 우수 직원 선발과 영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학생의 재능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희와 같이 융합돼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5개 대학도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한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지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고등학교 인재들이 지역 공공기관에 취업한다라고 한다면 지역 발전에 선순환하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과 공공기관이 함께 예비 대학생들의 맞춤형 진로 상담에 나서면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